예, 안녕하세요. 청옥쇼입니다. 제가 오래간만에 원청아, 예를 들면 매병을 하나 가져왔어요. 근데 제가 원청아는 좀몇 개도 있지만은 제가 웬만한 원청아는 없는데 왜 내가 가져왔냐면 이건 좀 특이해가지고 매병치고도 우리 시청자분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갖고 나왔으니까 항상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. 다름이야 우리가 초현문이라고 했죠. 요 초현문 보면은 상당히 각이 좋죠. 이렇게 보면은 어딘가 우리가 뭐 강의 때 왔던 초현문 아무튼 간에 그때 명대, 원대, 이 초현문이 아주 그냥 깔끔하게 그 원대도 이렇게 나오고, 우리가 이거 버드나무 보세요, 버드나무. 버드나무 친거 보면 어딘가 보면 축 처진 느낌. 그러니까 진짜 시체같이 버드나무가 축 처진 느낌. 예를 들면은 그런 느낌을 이게 그렸기 때문에 상당히 뭔가를 우리 시청자분들도 아시는 분들 알 거예요. 그러니까 항상 도자기라는 건 어딘가 우리가 자연 그대로. 그러니까 쉽게 해서 이 인물 또한 한번 보세요. 인물 또한도 위에서 이 신발을 신은 거하고 위에 얼굴 표정 한번 보세요. 얼굴 표정. 얼굴 표정 보면 이렇게 잘 그려야 돼요. 그러니까 사람이 있는 그 모양이 그대로 느낌을 자연적인 그 표현력이 얼굴에 그 그리듯이 이렇게 얼굴도 이렇게 잘 그려야 하는데 요즘은 잘 보면 얼굴에 이렇게 그리는 게 없어요. 또 좋은 것도 있죠. 그렇지만은 간혹 가다가 너무 방으로 된 것들이 물감청이야. 쉽게 해서 요즘 청아를 해가지고 인물이 대충대충 해가지고 그냥 판매하는 거 그런 것도 상당히 많은데 그런 거 조심하시고 항상 도자기라는 것은 어딘가 우리가 해줘야 돼요. 이 인물 또한 이렇게 잘 그리고 우리가 보자 여기도 보세요. 여기도 예를 들면 희석적인 이 나무하고 이 울타리 쌀이 울타리죠. 이런 울타리 같은 것도 이 정교하게 했잖아요. 이렇게 그렸어요. 왜냐면 그때 당시는 우리가 조선시대도 옛날에 뭐 고려시대도 거의 울타리 같은 게 나무 쌀이 울타리로 만들었잖아요. 그런 형상으로 이거 만들고 이것도 버드나무에다가 또 인물 또한도 이것도 상당히 너무 잘 그렸어요. 인물도 인물 또한 이거는 그대로 인물이 아주 그 표현력이 아주 잘 그렸다는 거죠. 그리고 우리가 보면은 항상 이게 버드나무도 너무 잘 그렸고 여기도 예를 들면 있는 그대로 우리가 소마리청에다 여기도 인물 보세요. 인물도 너무 잘 그렸죠. 인물도 사람이 이렇게 사람 인물도를 이렇게 잘 그려야 돼요. 그래야 도자기가 좋고 아까 버드나무도 이렇게 축 처진 느낌 어딘가 보면 축 처진 느낌이 들어야 되고 아주 그요 조그만 파초문도 아주 살아 있고 아주 여기 그 여기도 쌀이문 같은 것도 아주 그잘 그렸고. 여기 인물 또한도 잘 그렸고 여기 소나무하고 여기 버드나무 같이 해가지고 아주 잘 그렸고 여기 초현문 그리고 요 우리가 요 날카로운 요 원청아 보면은 이거 날카로운 게 많이 있거든요. 하는 터치가 끊기지 않고 터치하기 때문에 이런 날카로운 것도 보시고 그리고 밑에 보면은 연판문식으로 해서 요 모양 요 모양도 한번 잘 보셨다가 나중에 도자기 하시는데 도자기 또 구입하시는 도움이 되고자 갖고 얘기해 주실 거고 저도 그래요. 100%는 몰라도 이렇게 손님이 아는 부분은 우리 시청자분들이나 매니아분들은 알려드려가지고 더욱더 도자기, 중국 도자기가 더 좋은 쪽으로 가기 위해서 알려드리는 거니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. 그러니까 제가 이걸 알려주면 그게 위에도 보면은 우리가 보면은 화문 있잖아요. 우리가 목단 화문이 아주 뺑 들어갔잖아요. 그러니까 이렇게 정교하게도 하고 어딘가 모르게 그이 매병의 규격이 딱 맞게끔 아주 그 정확하게 그림이 되고 또이 세필로 정확하게 그려야 이런 좋은 매병이 나오는 거지. 절대로 이 좋은 도자기가 안 나온단 말이에요. 그러면은 상당히.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물 또한 그리기가 힘들다고 하잖아요. 동물하고. 근데 이렇게 표현력이 인물 또한 이렇게 편안한 느낌, 이렇게 잘 그리는 것은 아, 우리 시청자분도 한번더잘 보셔가지고 이런 거잘 보시게 되면 도자기 예를 들면은 공부하는데 많이 도움이 될 거예요. 그리고 또 좋은 도자기 구입하시는 데도 많이 도움이 돼. 그러니까 항상 그림만 해도 좀 잘, 태뚜 같은 건 우리 시청자분들 화면은 몰라요. 왜? 만져보지 않은 이상. 그러니까 태뚜도 보면 이건 좋잖아요. 근데 만져보야 하는데 거의 태뚜가 거의 다 좋다 그러는데 만져보면 전문가들은 느낀단 말이에요. 태뚜도. 어느 정도. 그러니까 태뚜도 보고 유약도 보야 되고 그 병의 모양, 그림의 그림, 그 수준 모든 걸 보다 보면은 그게 참 힘들다 이거죠. 이 우리가 유튜브 상이나 아니면 화면 상으로나. 그러니까 우리 시청자분들은 그나마 요 인물 또 하나고 아까 버드나무 같은 거 이런 거 쌀이문 같은 거 아니면 이제 요런 우리나라 쌀이문이라고 그러죠. 쌀이문 쌀이대로 해가지고 나무를 해가지고 이제 그 벼락 이제 담벼락 같은 걸 만드는 식이죠. 근데 그런 거를 해가지고 근데 옛날이니까 그런 식으로 만들었으니까 사람 인물 또한 그런 거잘 보시게 되면 너무 정교하게 그리고 인물 또한도 정교하게 그리고 이 버드나무 치는 것도 너무 자연스럽게 친 거, 그런 걸 보셨다가 나중에 구입하시라고 알려지는 거니까 조금이라도 도움이 돼가지고 시청자분들 한번 매병 잠깐 재놓은 예, 사이즈 한번 재드릴게요. 높이가 한 이게 40, 한 3.5 되네요. 그러니까 우리 시청자분들, 매니아분들이나 더욱더 좋은 도자기 만나라고 알려드리니까 청옥시장에서
아무튼 조금이라도 조금이라도 도움이 많이 돼가지고 좋은 도자기 많이 만나세요. 그럼 감사합니다. 안녕히 계십시오.